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그 최근 청문회에서 이 사실을 밝혔는데요. 그 1996년 처남에 이제 사업에 연대보증을 썼다가 40억 원 가까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경우가 되겠습니다. 그 유일호 후보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알거지가 됐다. 뭐 그 정도까지 됐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. 아무 생각 없이 연대보증을 썼다가 진짜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2012년, 13년도에 뭐 친구나 친척들의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그걸 폐지를 시켰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 폐지되기 직전에 연대보증을 썼던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지금 그 빚을 갖고 있는 상태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료에 의하면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 걸로 그래서 그들이 지고 있는 평균 그 보증 채무는 2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그 대부업체 같은 사금융권인데요. 금융감독 당국에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정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얼만지 또 여전히 또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에 대해서는 그 큰 그런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. 국민행복기금 이런데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그 본인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그 이자와 원금을 일부 탕감을 하고 뭐 10년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제 빚을 그래도 갚아 나가는 뭐 수준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렇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